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마지막 전화 상담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예. 어떻게 되세요? 8200원에 저기 뭐야 25%인데요. 8200원에 25%요? 예. 근데 요즘에는 제 오늘 또 어저께도 저기 뭐야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더만 이제 우리 반도체는 그냥 어? 자, 어느 정도 못올줄 알았더니 그냥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꼭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지금 매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직 매도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시간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다시 매수가 회복은 돼요. 좀그 대신 길게 가야 되겠죠. 혹시, 근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중은 일단 많거든요. 25%. 혹시 추가로 더 사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거 생각 없으세요? 있으세요?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추가 매수에 대한 의향이 있습니까? 자, 답변이 없으시니까 없는 걸로 알게요. 그러면 이 종목은 좀 길게 계속 끌고 가셔야 되고요. 8만 원이라는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복은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저는 보유하시면서 8만 원 회복됐을 때 그때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3,000원 이 부근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가 낮추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